오늘의 마지막 해장국 맛집!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으로 한번 흔치 않은 비주얼로 두 번 반하게 하는 이곳 아마 놀라기 바쁘실 거예요. 너무 독특하다. 이게 지금 비주얼이 이게 뭐야? 버섯이 지금 지금 국물은 굉장히 맑아가지고 허여멀고 원해가지고 지금 정체가 뭐지? 그리고 이게 지금 가운데는 아 매생이. 매생이. 매생이는 알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것도 아니, 따로 시키는 거 따로. 고기가 아이고야. 야. 아,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길지도 못해 그냥 두 손으로 야 우와 돼지고기가 야 이 밑에도 잔뜩 더 있어요 와 샤브샤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해장국 숙주나물의 아삭함과 생표고의 향 역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고기랑 이 부드러운 이 숙주랑 그리고 이 표고버섯 그 향이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들게 담백하고 좋습니다. 양이 안 줄어. 야 이게 먹어도 먹어도 지금 양이 줄어들어 생각을 안 하네. 이거 뭐야? 여러분 그대로 있다. 피디님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그대로 있잖아요. 엄청난 양을 먹었는데 보통 해장국집에 가서 새 걸로 시켰을 때의 양이 나왔어 이게 뭐 마술 같은 그릇이야 먹어도 먹어도 어떻게 미지가 않아 이 집의 간초 메뉴 매생이 해장국 야 이거 매생이 뜨거운 줄 모르고 호로록 마셨다가 입천장이 다 되라고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그 매생이국 어이구 밑에 뭐 있을까요 이건 이게 매생이가 너무 많아. 사장님의 인심이 느껴지죠.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. 김의 향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. 아, 이 논두렁이가 딱 씹히는 게 쫄깃하니 좋네요. 또 마지막에 부드러운 이 매생이가 이 온몸을 싹 감싸주니까 속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주가 다시 생각나네. 사장님, 소주 한 병이요. 진정한 해장국은 다시 술을 부르는 해장국이죠.